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소송으로 가기에는 금액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대 1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지난 12월 21일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실제 조정한 주요 분쟁 사례를 모아서 발간했는데요. 앞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 분쟁 속에서 소송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의 실거주가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 이거 한번 소송해볼까? 라는 게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집주인 입장인데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사정이 있어서 집을 팔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전 임차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내가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걸 또 한번 소송해볼까? 라는 것들이죠. 실제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대표적인 두 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기타 이유로 한번 소송을 진행해 볼까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 소송까지 비용 부담과 그리고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이런 시간 소요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국토부와 법무부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 조정한 주요 분쟁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조정을 신청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소송과 조정을 한번 비교해보면 먼저 소송의 경우에 시간 소요는 심급당 6개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3심제로 운영하고 있죠. 민사, 형사 모두 해서 뭐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각 심급당 6개월이니까 만약 신청인의 반대편인 피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조정에 불복한다면 각 심급당 6개월이니까 짧게 잡아도 18개월가량이 소요가 되고요. 비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있죠. 거기다가 인지세까지 한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조정을 선택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은 평균 28일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수료가 평균 6,000원, 최대 10만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례집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크게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그리고 조정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주요 조정 사례가 담겨 있는데 자주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수료와 처리 기간, 그리고 조정 신청 방법이 담겨 있고요. 제가 이 부분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조정 사례도 총 33건인데 이 부분도 어떤 것들이 조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조정 목적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반환받을 보증금액이나 아니면 주택 수선에 소요되는 금액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걸 산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권역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수수료는 만 원이고요. 그리고 1억 이상 3억 미만인 경우에는 2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3억 이상 5억 미만은 3만 원, 5억 이상 10억 미만은 5만 원, 1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10만 원, 이 최대 10만 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가 환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아니면 취하할 때 이때 환불되는 거고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소액 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총 11가지 사유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제 블로그에 별도 표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처리 기간입니다. 주임법에 따라서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이내에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90일이면 해결된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워낙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좀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훨씬 짧게 해결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인데 당연히 등본이나 계약서, 건축물 대장은 조정을 신청하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서류겠죠. 그 외에도 기타 입증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이것도 제출은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하시면 조정 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나 대리인 신분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관할 권역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온라인 주소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신청하는 거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크게 10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임, 월세입니다.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쟁이 있다면 이걸 조정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집주인과 임차인이 싸운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임차주택을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퇴거하는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 사실 여기도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걸 고치는데 그 고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냐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 임대차 계약서를 사실은 계약서 작성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가끔 두루뭉술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신청하면 또 법에 맞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이 부분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기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그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여기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임차인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래서 분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타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도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쟁 조정 사례를 보실 텐데요. 총 33건의 사례를 분쟁 조정 사례집에 담아놓은 거죠. 먼저 계약 갱신 요구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겠죠. 이 권리에 대해서 12건의 분쟁 조정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 인정 한 건,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을 때 그 갱신 거절에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3건,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허위, 거짓말인 것이 확인된 3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제3자에게 임차한 것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준 것이 확인돼서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3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확인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준 한 건, 그리고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그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한 건, 이렇게 12건인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을 때 이게 아무리 봐도 임차인이 봤을 때 집주인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게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그리고 실거주 이후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그렇다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한 것,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죠.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그 집을 판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집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는 이제 이건 우리가 민법에서 불법 행위로 보는 것이냐 보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거는 불법 행위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집주인분들 중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한 다음에 혹시나 그 집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이 사례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여유가 된다면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씩 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직접 찾아가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례집도 앞서 제가 그 스스로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사유와 함께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것 외에도 임대료와 그리고 전세 월세 전환 여기에 대해서 분쟁 조정한 사례가 두 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있었던 그 사례가 네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의 보증금이나 주택의 반환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분쟁을 해서 조정한 사례가 여덟 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기는 거의 뭐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곱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되신다면 임차인은 임차인 입장에서 그리고 집주인은 집주인 입장에서 이러한 분쟁 조정 사례들을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시는 거니까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 오셔서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서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처리 기간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